우리 찬열이다. 우리 찬열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뮤지컬이 처음이다 보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좀 긴장을 빡 하고 집중을 해야겠구나. 제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사실 래퍼인데. 꿈과 쉽게 생각하고 세상이 밝아졌어. 꿈과 쉽게 생각하고 세상이 밝아졌어. 어떡하냐. 뭐, 꿈을 못 잡은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지금 뭐 잘못된 거죠? 찬열 씨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음향팀이 실수를 했죠. 세차 보고 내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되는데 누군가 먼저 시작했구나. 기술 스태프들이. 근데 이 시트는 원래 끊으면 안 되잖아요. 보통 네, 끊지 않고 가는 게 목표인데 그래야지 런닝 타임도 저희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보고 그렇긴 하는데. 어머, 시작부터 그런 시작부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. 꿈과 생각하고 세상이 밝아졌어. 깨지 말았으면. 이게 진짜라면 바로 들어갔네. 끝나지 않기를 모두 떠난 후 혼자 있을 때 당신 그 노래를 불러줘.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? 지름 같던 어둠 속 무너질 것 같아도 항상 내 맘속 밝은 별빛 메이사. 우리 찬열이 너무 잘했다. 아이고 잘했다. 그냥 찬열이라고 하면 안 돼. 꼭 우리 찬열이라고 해야 돼? 어떻게 찬열을 그냥 찬열이라고 합니까? 매정하게 시리. 이름이 네 글자군요. 네, 네 글자입니다. 우리 찬. 선우제덕처럼 이렇게 네 글자.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연습한 대로 나와서 또 이상으로 또 마이크를 타고 나온 목소리가 좀 매력적이라서 참 좋았습니다. 열정적으로, 열정적으로 하자! 해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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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호구리 내 해처분이 빠르게 풀어나고 있고 이미 저승이 끝내는 마음을 물에 잠겼다. 왜 이렇게 리듬이 안 들리지? 내 전환이에요? 뭐야? 아니야! 노래 아니야! 아니야. 지금 모니터가 안 되는 거죠? 리듬이 지금 안 들린다는 거죠? 네, 저런 상황 때문에 리허설을 하는 건데요. 사실은 그동안은 피아노로만 듣던 게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니까 당황한 거죠, 다들. 아니야. 여기 손가락 봐, 다섯이잖아. 자, 저 손가락 보세요. 그다음에 크게 사인 드릴 거예요. 침포구가 도시를 삼켜 진 파도가 밀려든다. 말이 점점 없어질 때 그 스산아 차라리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빛을 쐈을 때 머리가 사늘해지죠. 다른 목소리 있다는 것은 안재생님 말하고 눈물하는 것도 생각해봐요. 안재생님 말하고 눈물하는 것도 생각해봐요. 뭐가? 모자랐어요, 음악이. 네, 준비한 음악이. 대사는 나올 때 계속 깔려야 되는데. 네. 아니, 실수들이 다른 공연 때보다는 좀 훨씬 많은 것 같은데. 이게 지금 창작 뮤지컬이라 처음 올라가는 거라 좀 그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창작 작품에서 어떤 공연도 그렇고 어떤 퍼포먼스도 그렇지만 처음 하는 거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.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마디예요. 그러니까 이만큼이 항상 끝났다고 하더라도 좀 여유를 해놔야 되는데 네네. 딱 미날라 간다는 이만큼만 해놓은 것 같아요. 아까 M을 모자랐던 거예요. 딱 맞춰서. 딱 맞춰서 해놓은 것 같아요. 네, 이런 실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